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위탁 선거법 사례 예시 설명회가 함양군 선관위에서 2023년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열렸고 전력문화재 정기총회도 이날 오후 3시부터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함양선관위 설명회에서는 주미자 선거사무관의 사회로 이한기 사무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김윤덕 선거계장이 3월 8일 있을 조합장 선거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거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제62회 천룡문화재 정기총회에서 강정수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병령 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2022년 사업결산 보고와 2023년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차기 집행부 선출에서 이창구 남계선 원장을 선출하고 또한 천룡문화재 기간은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5일간 상림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천룡문화재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창구 위원장은 소감에서 전국적으로도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천룡문화재는 1962년 당시 김영석 문화원장님이 군민들과 뜻을 같이 모아 천룡재를 만들고 5월 농한기에 상림에서 문화행사가 시작되어 그동안 명칭이 여러 번 바뀌어 오늘날 천룡문화재로 부른다며 함양의 정신이 녹아들어 있는 천룡문화재가 한층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천룡문화재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기를 선택해가지고 앞에 있는 기념을 준비했습니다. 국기대회로 국내 바로 본부사리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감사님이 조금 늦은 학교 다른 분들이 진행하고 비해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우리 자산하고 연결 고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군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어제 회의 진행하면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천룡문화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명부수 진행입니다. 먼저 2023년도 천룡문화재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10월 8일부터 5일간 천룡의 꿈 상림의 향기라는 주제로 제61회 천룡문화재를 잘 마치고 오늘도 정기총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우리 정문상 위원장님과 천룡문화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꿈에서는 분단이 축제로 크게 두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축제인 천룡문화재와 산업풍축제인 산삼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군민들의 화합과 단결, 상생과 소통을 도모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개선, 발전시키고자 열리는 천룡문화재는 반세기가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함양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완전한 축제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천룡문화재를 10월 8일 5일간 개최하면서 날씨는 약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하여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과 예술인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우리 촬영문화재 관계자 여러분과 축제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미비한 점들을 잘 보완 발전시켜 촬영문화재가 더 나은 축제로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하나되는 축제로 발돋움하고 함양을 넘어 우리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제로 자리망이 맹임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금은 토끼의 해인 개묘년에는 더 역동적인 생활로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한 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한파 추위 속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제 임기 동안 특별한 사고 없이 문화재를 잘 마치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단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마이크 빼갖고 하세요. 빼갖고 들고 하세요. 안 들려. 저는 임기가 되었으므로 새로운 임원을 뽑아서 다음 해 되는 해는 좀 더 활기차고 특히 아직도 역사가 62년이나 되면서도 좋다는 어떤 이슈를 못 찾았습니다. 우리 전력문화재에서. 그러나 해야 될 일은 100년 후를 보고 우리 정말로 우리 함양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테마를 뽑아서 더욱더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마치고 나중에 좋은 임원을 뽑아서 내년에는 더 활기차고 뜻있는 문화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노안 채택이 있겠습니다. 네, 사무부에서 준비한 유인물에 채택된 의안대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안은 61회 운영실정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를 하는데 감사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좀 지금 오고 계십니다. 네, 감사보고는 불가능을 하고 일단 결산보고부터 하겠습니다. 제2안은 전령 62회 전령문화재 기본계획안 및 소요예산안건입니다. 그리고 제3안건은 인원개선 및 운영규정 개선의 건이 있습니다. 이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1안 61회 운영실정 및 결산보고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사무국장의 설명에 의해서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결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사 보고를 늦어야 되는데, 감사님께서 지금 오신 상태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61회 의미를 참조해 주신 말씀, 운영 실적 및 계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최 기간은 22년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총 판매 실적 및 현황입니다. 네, 총 매출액은 사장님 목소리가 그대로 진행할까요? 없어요, 그대로. 안녕하세요. 예. 총 매출액은 예, 6,300여 원으로 예, 발생됐습니다. 예, 관내 식당 10건 정산이 1,300만 원, 예, 농특 상품 판매량이 1,000만 원, 예, 먹거리 장터가 한 4,000만 원으로 그래서 총 매출이 6,300여 원이 예, 발생되었습니다. 예, 행사 지도는 유인을 참조해 주시고,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주요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예, 예산 집계 내역입니다. 예산 총 지출 금액은 5억 원입니다. 5억 원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이 저희들 유인 내역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간발을 받고 해서 특별하게 전화드리는 것입니다. 유인 내역 때 제가 보고드린 그 내용들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 8번 문항에 종합평가라든가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두 가지로 크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잘된 점입니다. 네, 선비행들은 국민들에게 보기 드문 볼거리를 제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다양하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1위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이 축제에 참여를 하였다.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재능나눔부터 실효수 가유제, 노로교실 학회 등등에서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축제로 수확이 만들었다는 점이 잘된 점을 뽑았습니다. 잘못된 점은 농특산물 판매 부스 및 먹거리장터의 참여가 불편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운영 규정상 체력문화제를 오래 개최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가 되면서 산상축제 개최 후 한 달 만에 한국에서 국민들로부터 크게 좋은 이미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수 상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혹시 뭐 더 설명해주시거나 의의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에서 자체 운영비까지 그냥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세종문화회 이후에 자체 운영비 계산보고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감사보고서도 감사함을 도착하는데도 하고 저희가 자체 운영비 수익이 지출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현재 저희들 운영비 예탁금이 농협은행과 새마을금고 경남은행에 1억 7,100만 원이 예탁이 되어 있고 보통 대금에 1,000만 원 또 2억 정도가 SMG월에 수입으로 잡혀가 있습니다. 네, 수입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네, 2월 1,000만 원과 수입 네, 수입 2,800만 원 네, 지출 2,800 예산액 1,000만 원 1,000만 원이 보통통장에서 있는 예산액입니다. 네, 자체 운영비 수입 및 지출되어 있습니다. 네, 수입으로는 네, 2020년 2월금 1,000만 원. 저희들 전기예탁금, 상호금융비 대체 및 예금이자 1,700. 투수임대료 및 기타 이자 수입 890. 유원의 분담금 235개 3억 3,900만 원. 시출 내용으로는 상호용 공급비 160. 희미 간담비 230. 기타 예산액에서 이렇게 1,000만 원. 상호금융금 2,300. 합계 3,900. 예, 자체 운영비에 대한 예,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세종문화재 본 예산과 자체 운영비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강정수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큰 의견이 없는 것을 하고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2안인 60인 감사님 오셨습니다. 예, 네, 차례가 바뀌었습니다만 감사보고 감사보고 좀 해주십시오. 감사님으로부터 2022년도 네, 보조금 및 자체 운영금에 대한 감사보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님 최욱입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1회 전력문화재 보조금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를 2023년 1월 5일 전력문화재 사무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보조금 총 5억 원, 지출 총액이 5억 원으로 결산에 대하여 보조금 통장과 증빙 서류를 대조 검사한 결과 결산서와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직 계리서 및 증빙서와 예금 통장을 대조 검사한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래되어 현금 관리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정 및 개선 사항입니다. 전력문화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등 정산서류 미비 시는 추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사 관련 업체 정산에 필요한 자료, 기한 내에 미제출 시 추후 참여 업체에 대해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등 지원금 집행 시 항목에 맞게 지출해 주실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력문화재 보조금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고 자체 감사보고도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1회 전력문화재 자체 운영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를 2023년 1월 5일 전력문화재 사무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자체 운영비 총 3,938만 8,994원, 지출 총액이 2,891억 166원, 연금 77만 828원의 예산에 대하여 자체 운영비 통장과 전빙서를 대조 검사한 결과 결산서와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예탁금 1억 9천 5만 원에 대하여 위원의 명의로 계좌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지계리서 및 전빙서와 예금통장을 대조 검사한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래되었고 행정관리의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사무국 임금비를 월매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상 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혹시 김철규 감독님께서 감사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질문이나 여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사무국 임금비가 안 나간 게 있습니까? 다 지출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 임금비가 2021년인가 있는데도 임금비가 다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전부 지급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의문하고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네. 질문 이상으로 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보고와 질문 결산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유인물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서 못 찾고 계시는데
예, 14조입니다. 14조. 예. 62회 설정문화재 기본계획 및 소요 예산안을 사무국장 강정수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증 없어. 예산증 없어. 금년 계획 예산이 없단 말이야. 이건 자체를 끊고, 먼저 사야 되는 계획이 없다, 했냐고. 14조. 14조부터 21조 사이에 있고, 숫자는 21조에 있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만요. 회장님, 잠시만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21조.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할까 이게 차를 그래서 62회 채용과제 사업계획안과 예산을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기간은 2023년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15조 표시를 합니다. 15조. 15조. 그게 초반에 이렇게 있으면 다 2024년도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선정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문화재의 역사와 문화를 잘 파악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초청 가수를 장례를 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장터 및 판매, 간드 식당의 식당 업체 소득 증대 및 함양 상품 공급의 공급가를 최대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장 그 입점 식당 그 모집 시 애로사항이 그 많이 발생이 됐는데, 요 그 별도의 식당 영업 과정이라든지 가스 안전 규정, 뭐 가설 건축물 신속 결정, 이런 부분들이 그 영업 준수 사항의 이해하고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그 행정을 다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하여 좀 개선수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가당계획의 절대성이 낮은 먹거리 장터의 위치, 먹거리 장터가 갈라시피 공유 쪽에 자리해가지고 부드러워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계 기초와 계속으로 되고 실행한 것을 참고로 해서 큰 항목만 예산을 채워놨습니다. 혹시 꼭 추가해야 되거나 좀 얘기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요? 예. 작년에 회의할 때도 그 가플렛이라고 재능경연대, 함양국민재능경연대, 그래서 함양국민들한테 추억, 노래, 뭐 모든 무슨 제주든 간에 자기 제주들을 맡고 발휘해서 최고의 우승자에게 뭐 1,000,000원의 상금을 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호응할 수 있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확대가 되면은 전국적인 큰 이벤트 형태가 되는 건데,
함양은 국민 재능 경연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계속 주민 참여를 강조하면서 주민 참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예. 이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전력 뭐냐 함양 국민의 축제거든요. 그래서 함양 국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잘 참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축제에는 페스티벌 시가행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행진에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좀 되고 또 미래를 보고 같이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래형 그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단번에 생각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개발해서 거기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상금도 안 걸어가지고 주민이 참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3년 예산안도 모두 통과된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2안건까지는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규정 변경인데 규정 변경은 크게 할 건 없습니다. 규정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페이지에 문화재 유언 선임에 11조 문화재 유언 선임에 그 함양 예총 회장 두 번째 줄 함양 예총 회장 함양군 체육회 상임 부회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임 부회장이 아니고 체육회장이 되었으니까 그 글자 몇 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임 부회장을 상임 체육회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임 부 세 글자를 삭제. 예, 삭제하고 그냥 장점만 넣으면 되고요. 사조 천령문화재 제6장 천령문화재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고치려고 했는데 총회를 못해서 못 거쳤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뭐 한 몇 년 만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그 차례가 잘못돼서 이 항을 1장 뒤로 전체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전체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20조 문화재의 추진 방향 1항 문화예술의 함양군 마케팅하고 문화예술의 함양군 마케팅을 하고 국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킨다 하는 내용이 사망하고 중복되고 여기 꼭 이런 것이 들어있다 해서 이 문구를 그 신구 대조표를 한 장 새로 내주겠습니다. 예. 그 신구 대조표를 보면은 제5장 20조 1항 문화예술의 함양군을 마케팅하고 국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킨다. 이 일항을 즉 글자는 그 잘못 떨어쳐졌고요. 전통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을 시가행진에 동참시켜 국민화학과 화합을 동원하며 자부심을 높인다 해서 시가행진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앞으로는 좀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일항의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예, 크게 의의가 없으면 일항을 이렇게 바꿔도 뭐 크게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시가행진을 명문화해두는 것입니다.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럼 바꿔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그 외에는 특별히 바꿀 것이 없습니다. 안건을 제가 여러 사람하고 의논을 해서 임기를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수 임기와 같이 4년으로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활동이라는 것은 1년, 2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해를 상당히 오래도록 계획해서 임기를 한 4년으로 해서 분수 임기와 같이 마쳤으면 했는데 산상초지 이것도 2년이고 뭐 함양군의 모든 그 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안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 내용만 바꾸는 게 아니라 5항을 2항으로 바꾸는 거고 5장을 5항 1항의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그럼 차 통과된 것은 하고 다음 이 운영 규칙을 할 때는 바꿔서 이름으로 인쇄해 주실 거다. 땡땡땡. 예. 예. 이제 3항 예. 축제 임원을 뽑는 것입니다. 뽑는 것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2인 이하, 감사인, 사무국장 1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회에서 뽑는 것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감사를 뽑도록 되겠습니다. 우선 차례대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초대해서 찬 방법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을 해서 선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대하는 그러니까 위원장을 지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예, 함양군을 대표하는 서예가로서 한국의 유명한 서예가고 또 제2대 함양군 예총회장을 지내고 또 함양군 의장도 지내고 현재는 남계선 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문화예술 행정 모든 방면에 두루 원만하게 다 성사시키고 또 교류도 넓고 모든 일의 추진력도 상당하신 우리 이창구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창구 저기 남계선 원장님은 철영문화재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우리 정문삼 선생님을 이어서 함양군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창구 원장을 철영문화재 차기 위원장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예, 김두수 부위원장부터 이창구를 차기 위원장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사람 차기위원장으로서 없어요. 더 추천이 없습니까? 개청을 네, 아, 예. 아, 개청합니다. 예예. 예. 예. 문화관장 정상회장 위원장으로부터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다른 위원을 추천할 사람이 더 없습니까? 네, 없으면은 단독 출마니까 뭐 선거니 그런 필요가 없겠네요. 그게. 이창구 씨를 다 차기 철제문화재 위원장으로 해도 의의가 없습니까? 네. 예. 예. 그러면 이창구 위원장을 당선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이 30인인데 이거는 위원장이 바뀌면은 다음 다른 것들도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들은 이 문화재의 전통을 위해서 좀 유임하는 것이 상당히 좋거든요. 오늘 참석해 준 부위원장님 손도 한번 들어주세요. 몇 명이나 오셨는지 한번 세봐요. 몇 명이나 오셨는지. 부위원장 하나 둘 셋. 몇 명이나 됩니까? 일곱 명? 여덟 명. 예, 오늘 참석해 주신 부위원장은 문화재 연속성을 위해서 30명 중에 8명입니다. 유임해서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출하는 것이. 제청합니다. 예,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의의 없으시면은 이 8명은 부위원장 다 차기 이 부위원장으로 선출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머지 정확한 숫자는 안 동안은 30명이니까 8명이었으면 약 18명 정도가 남습니다. 18명 정도의 부위원장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사람 좀 추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위원장한테 맡기시죠. 1단계에서 추천이 돼서 총회에서 선출되는 게 좋으니까 추천을 하고 나머지는 차기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더 추천할 사람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했으면 좋은 사람. 아우 이번주로 내일이라 위원장님 잘 안 들려서 차기 위원장한테 넘기자. 아 예, 차기 위원장에 넘기자고요. 그럼 더 없으면은 나머지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에게 위임해도 좋겠습니까? 예. 예. 그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도 감사가 2인인데 이 감사도 다 바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 오늘 향교에도 회의가 있었는데 감사 두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만 의임을 하고 한 사람씩만 이렇게 바꿔가야 전통성이 좀 지켜집니다. 다행히 감사 두 분 중에 김철규 씨하고 이봉혜 씨님이 한 분이 창원으로 이사를 가서 한 분이 결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철규 씨는 그대로 유임을 하고 한 분만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추천해 주십시오. 예. 누가 어떻게 내가 감사가 2인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한 분만 유임을 하고 한 분만 앞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한번 추천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인산 인터넷신문 대표로 계시고 한국사진작가협회 함양군 지부장으로 계시는 김윤국 그 인산 중인 인터넷신문 대표님을 추천합니다. 예. 뭐 전 상기 씨로부터 김윤국 씨를 감사로 추천한다고 해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사람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예, 그러면 한 사람 추천되는 것도 생각할 것도 없고 예, 김윤국 씨를 차기 감사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 사무국장 1위는 위원회에서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하나의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내년 5월 달에 그 최종 문화제를 해야 되는데 날짜를 좀 뽑으면은 그 5월이면은 농번기가 있는 때입니다. 농번기가 있는 때고 그래서 앞뒤로 찾기가 날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강 찾아보니까 한 5월 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월 7, 8, 9, 2, 4, 1로 잡으면 하여튼 5월 3순 안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3순에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계획서를 짜서 제출하는 것이 9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그러면 날짜가 한 4,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월 5일 전에는 계획서가 나와서 운영위원회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 사무국장을 임명을 하면 그 사람이 사무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획서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7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협의를 해야 되고 60일 이내에 총회 승인을 얻어야 내년 23일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2월 10일 안에는 모든 절차가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총회가 늦어졌는데 1월 안에 개최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총회 규정에 응당을 안 했지만 1월 31일 날 보니까 이게 촉박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기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 되신 분들에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사무국장은 하나 연계해서 위원회에서 뽑아주실 것을 이건 뭐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날짜를 생각하고 그걸 부탁을 드리면서 임원 선출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괜찮지요? 예. 예.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가시죠. 지금 큰 거는 어느 정도 부진 다 이렇게 했습니다. 새로 이렇게 국민이 지금 이창구 회의 운영이 있고 수락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창구 씨 바깥에 와 계시면 수락 인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정문화제는 5월 5일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정할 수는 없고 잠정적으로 5월달에 한다고 하면은 날짜가 그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게 유독 이창철 최대 유당이 밖에 계시면 들어오셔가지고 그 수업 유당 말씀을 해주시고 나가겠습니다. 차기 임원에서 정할 일인지 제가 꼭 일을 하라고 정해놓지는 못합니다. 대략 초청만 날짜가 이런 정도가 좋겠다라고 초청만 해드립니다. 미리 정해놓은 그대로 시행하면 되죠. 그 예산안도 예산안입니다.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그래도 어떤 그 아웃라인 해줘 차이에서 하기가 쉬워서 해달라고. 네, 아웃라인도. 예,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이창구 시장 위원장님부터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진료님 아재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먼저 믿습니다. 그리고 진료님 아재 의원장이라는 이 중책을 저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제가 이 진료님 아재에 대해서는 과거에 한 30년 전부터 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문화재 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도 있고, 사실은 또 이 문화재가 생긴 게 근대인자 62회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회 대회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한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감회가 새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 금년도 전년 문화재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이 원장으로 능력이 부족합니다만 저를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그동안 정은상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제 우리 전년 문화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명실공히 그 한양의 대표 문화재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양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전령 문화재가 가장 우리 한양을 대표하고 우리 한양 국민들의 정서와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진 그런 문화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삼축제가 있습니다만 산삼축제는 사실은 문화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양인으로서는 이 전령 문화재가 정말 글자 그대로 우리 청년인들의 대표 문화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힘을 써주시고, 저로 없는 역량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이 청년 문화재를 알차게 한번 꾸려가도록 여러분들의 그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은 열심히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사가 모두 잘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빌면서 그릇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걸로서 회의가 거의 끝나갔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 다시 설계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래서 한마디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협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위원장을 맡아서 인연을 했었습니다. 그래 다시 또 이런 일이 없어서 말았는데, 또 새로 10년이 지나고 나서 위원장을 맡아서 인연을 했습니다.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뭐 하여튼 산삼축제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령문화재가 앞으로 계속해서 갈 거거든요. 우리 함양에 1년에 상임회에서 하는 그 축제가 한 두 번 정도 있는데, 그 무대를 꾸미고 하는데 돈이 약 한 번 할 때 1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천년기념관에서 온기념관에서 폭포까지 그 사이에 거리가 상당히 있고 경사가 참 좋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 줄에 100석씩 해서 한 15단 하면 한 1500석이 나오겠더라고요.
뭐 저 공사를 잘 몰라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스탠드를 하나 설치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민장님도 많이 오시고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스탠드를 하나 설치를 하는 것이 경비 절감도 해하고 함량이 앞으로 많은 축제를 하는데 좀 좋지 않겠느냐 싶고 그래 할 판이면은 그 앞에 그 테라스들 그 스탠드 테라스 그 저 조명기 다는 거 그런 것도 같이 설치를 했으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라스를 만드는데 얼마나 드는지 물어보니까 좋게 만들면 한 1억 5천 예 그렇게 안 좋게 만들면 한 1억 든답니다. 그러면 뭐 작년에 산삼 축제하는데 그 무대 말하는데 내가 한 듣기로는 한 2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사서 스탠드를 고정으로 만들어놓으면 꼭 뭐 10년 20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군수님에게 제안을 하고 또 협조를 구하면은 함양군에서 앞으로 뭐 무슨 행사를 할 때 스탠드 그 의자를 새로 깎았든지 뭐 또 테라스 무대를 새로 만들든지 하는 아마 번거로움이 없어질 겁니다. 한 1, 2년 예산만 땡겨졌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죠. 전에는 늘 이 위원회가 거의 행정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시월이 바뀌고 오다 보니까 작년 올해 위원회의 그 자율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위원회의 자율성을 좀 높이고 또 위원회의 임원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천년문화재가 정말로 뜻깊은 또 촬영할 만한 세계적인 축제가 될 것을 기원을 드리면서 인사 마지막 인사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양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입고받는 생명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과 관계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우리 의원회의 선거관리 방침과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 준비하셔야 할 사항과 유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여러분을 모시고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마련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선거는 각 조합의 대표자를 동시에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희 선관위에서는 2005년부터 조합별로 선거를 입학받아 관리하여 오다가 2015년부터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시작으로 이번에 3회째 동시조합장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건 선거 등 조합장 선거에 가열, 혼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위탁 선거를 관리하면서 가시적으로는 입법 행위는 감소하였으나 고질적인 돈 선거의 백패는 여전히 건들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 선거와는 달리 후보자와 조합원 간 친분 관계에 기인한 엄밀성, 뿌리 깊은 돈 선거 가능에서 비롯된 범죄 의식 부족 등으로 돈 선거 발생 가능이 상존하고 이반 양태도 점차 진행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위원회는 돈 선거 특별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검품 제공 행위자는 무관정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검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계신 입후보자 여러분께서는 당의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서로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출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법 제1조의 목적에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 여러분들께서는 건건 선거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당의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돈선거 건전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후 구체적인 입후 안내 등과 관련해서는 각 담당 계장이 소감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우리 위원회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합단 선거가 깨끗한 경쟁으로 희망찬 조합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건성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